안녕하세요. 고대하는 남자 카이정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라이기 한 대를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 리뷰할 드라이기는 JMW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에어 컬렉션 프로 드라이기입니다. 자, JMW에서 나오는 드라이기는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리뷰가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드라이기 하나만 추천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은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게이 JMW 드라이기인데요. 이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급형으로 나온 제품보다는요, 조금 더 프로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분들 혹은 드라이에 조금 더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니즈를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온 준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실제로 지금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드라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개봉을 해서 제품의 구성품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할 때는 지문이 남지 않도록 라텍스 장갑을 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패키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품 패키징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박스의 퀄리티,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이 비닐의 이 두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고급 제품답게 뭔가 고급화된 느낌들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막 박스가 막 해져 있거나 기스가 나 있거나 더러워져 있으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싫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포장을 잘해낸 거는 좀 고객님들을, 뭐 구매하는 사람들의 기분이 굉장히 좋게 만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옆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명과 간단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전압 같은 경우는 프리볼트는 아닙니다. 220볼트 전용이고요. 60Hz를 사용을 하고 1800W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출력의 드라이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전격 전압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이제 볼트가 220볼트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마다 이 헤르츠가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60Hz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외 몇몇 국가에서 50Hz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220볼트의 전압만 확인을 하고 이 드라이기를 사용했다가 쉽게 고장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의 전압과 그다음에 헤르츠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 만족도를 엄청 주는 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 있네요. 제품들을 아무래도 택배나 뭐 이렇게 운송을 하는 과정 중에 혹은 보관하는 과정 중에 망가지지 않게끔 뚜껑 뒷면에 이런 스티로폼 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급화 라인답게 신경을 좀잘 썼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딱 꺼냈을 때 느낌은 컬러감이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습니다. 다크 블루인데 약간 메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뭐 보증서와 사용 설명서인 것 같아요. 사용서와 보증 설명서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에 보면은 이 커버를 제거를 하게 되면 제품 구성들을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노즐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의 노즐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노즐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장점이 확실하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노즐 같은 경우는 기본 드라이기 노즐인데요. 약간 최근에 많이 저희가 봤던 다이슨 드라이기의 노즐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노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나가는 와중에서 이 부분에 있는 이 옆에 있는 구멍에서 같이 찬 바람들이나 옆에 있는 주변 바람들을 끌어서 보내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노즐 같은 경우는 스타일링 노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우 드라이를 많이 하시는 살롱에 같은 경우는 이 노즐이 이렇게 일면으로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것과 홈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블로우 드라이 할때 훨씬 더 용이성을 많이 갖는데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 드라이기 롤을 밀착시키고 당기더라도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스타일링 노즐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리고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퓨저인데요. 디퓨저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제가 생각하는 디퓨저는 보통 지금 이 크기보다는 3배 정도 큰데, 이 디퓨저 같은 경우는 웨이브 머리를 말리시거나 뿌리 부분에 볼륨을 주거나 혹은 남자 머리 저같이 이렇게 가운데만 살짝 살리는 부분들의 스타일링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나 펌을 하신 분들은 이런 디퓨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재질은 윗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꺼내보면 그 밑에 사용설명서가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보면 안에 특장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 봐야 되나요? 제품의 기능이 써져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케어 노즐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사실 뭐 제가 JMW 드라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살롱에서 JMW 드라이기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기존에 만들었던 드라이기와 사실 큰 차이점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라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굉장히 재질 자체가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만듦새나 전체적인 버튼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만듦새나 퀄리티가. 자, 버튼 구성부는 총 6가지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독특한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보통 전원 버튼이 이 뒤쪽에 있기보다는 이 앞쪽에 있는데, 사실 드라이기를 하다 보면 이 앞쪽에 있는 버튼을 자꾸 눌러서 드라이기가 꺼지는 현상들도 많이 갖고 있고, 확실하게 드라이기 오작동을 좀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보면은 터보 버튼, 그리고 온도 조절 버튼, 그리고 스피드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상당부 액정이 아까 설명서에 봤을 때 디지털 정보 게시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단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쪽에 조금 이런 고무 부분을 보강해서 만든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요게 또 이제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욕실에 이제 손잡이에 좀 걸 수 있게끔, 이 욕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 재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드라이기의 퀄리티는 좋네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2만원대 만원대에 있는 제품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드라이기를 한번 써봐야겠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구성품 같은 것들은 확인을 다 했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제품을 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잘 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가정이나 살롱에서 활용하실 때 이런 고출력 거의 2000W가 다 돼가는 이런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멀티탭이나 연장선을 사용하지 않고요, 메인 전원의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멀티탭이나 연결잭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요, 또 고출력의 드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전기가 쇼트가 나서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메인 벽 전원에 단독으로 써서 이용을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여기에 현재의 바람의 풍량과 어떤 모드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스피드 버튼을 누르면 바람의 세기가 2배 정도 세지고, 3배, 4배, 5배, 와우. 와, 터보 모드가 진짜 강력합니다. 한 가지 특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버튼류를 하나 누를 때마다 각 모드에 적합한 바람, 그러니까 지금 두 단계, 1단계 같은 경우는 베이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스케프, 케어, 드라이, 터보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 터보 버튼을 누르면 한 방에 좀 길게 눌러야 되나, 이렇게 바람이
터보 모드 확실히 강력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이슨 드라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는데 다이슨 드라이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JMW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 제품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다양한 군의 드라이기들을 굉장히 오래 사용해본 제 피드백으로는요. 솔직히 이 정도 드라이기면 헤어 디자이너부터 가정에서 사용할 때 절대 불만을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드라이기 성능과 퀄리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입증이 된 대로 내구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에어 컬렉션이라는 드라이기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제가 마무리 총평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JMW라는 이 회사는요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는 회사예요. 제가 헤어 디자이너로서 지금 매장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사용했던 드라이기들은 너무 크고 무겁고 바람의 힘도 약하고 머리를 말리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드라이기들이 상품성이 좀 떨어지고 제품 개발하는 비용에 비해서 아무래도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JMW라는 드라이기에서 이런 BLDC라는 모터를 이용해서 제 드라이기들을 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꼭 필요한 이 드라이기를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드라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이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품의 재질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퀄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손색이 없다고 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리뷰를 진행했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대하는 남자 카이정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